때문이었습니다. 예. 내가 미워서였을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것일까, 망감이 교차하던 그 순간.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어머니가 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예. 아들이 찾는다는 소식에 5시간이 넘는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놓고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조차 삼키던 어머니. 아유, 얼굴 그대로 있네요, 어리죠. 기억 속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들은 괜찮다며, 이해한다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빠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가는지, 고생을 안 하는지 늘 이 마음 방구석에는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 Just catch up on the last 20 plus years that we missed out. 26년의 기다림 끝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5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해외 입양인 김 레슬리 씨. 그녀는 1960년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청량리에서 발견됐습니다. On my adoption papers. That's why we're here at this train station. The police department, Changlang Lee, was also mentioned. Also, the 8th Army was mentioned. So, and the city hospital. 하지만 가족을 찾기에 남아 있는 자료는 역부족입니다. I want to see my birth mother. I want to know what her life is. I just want to let her know that I'm fine. 낳아준 부모님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실종아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건수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 레슬리 씨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입양 당시의 사진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는 얼굴이다 싶으시면 실종아동지원센터 국번 없이 1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 레슬리 씨처럼 가족을 찾기 원하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실종아동지원센터에서 이건수 경이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2년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6천만 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메신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김진영 씨. 평소처럼 메신저를 사용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해서 저한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좀 인출해달라는. 일단 처음에 420만 원 넣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580만 원을 요구를 할 때 아차 싶었던 게 아니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니까 이상했죠. 돈을 입금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의심 없이 42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그 후에도 5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그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뒤늦게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해킹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수출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계좌 번호를 조작해 1억 4,500만 원을 가로챈 무역대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크죠? 대외 범죄 조직이 해킹을 하고 그 1억 3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생긴 이메일 해킹 국제 무역 사기 사건입니다.
한국 업체와 리비아 업체가 수출 거래를 할 때 송금 대행 업체를 거쳐서 대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송금 대행 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무역 대금을 가로챈 것이죠.